집주인이 임차인을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기고 나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나몰래 전입신고 전세 사기가 원천 차단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몰래 전입신고 전세 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료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자료 큰 글씨를 보시면 나 몰래 전입신고 안 돼. 전입신고 절차 개선으로 전세 사기 막는다. 라는 제목의 자료인데요. 자, 어떤 전세 사기일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집주인이 임차인을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다음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살고 있는 임차인을 몰래, 임차인 몰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면 이 집은 비어있는 거잖아요. 서류상. 그래서 선순위 채권이 없는 것처럼 서류상 보이니까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 전세 사기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동안. 이게 참 말이 안 되는데 벌어지는 이유는 법적인 미비함도 있지만 행정상 그 절차상 미비함도 있었거든요. 참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건 임차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몰래 하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행안부가 그 대책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과 날짜가 11월 14일이네요. 물론 시행은 이제 공포하고 나서 한 달 후부터 아마 뒤에 나올 텐데 시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몰래 전입신고 이걸 원천 차단하고 주소가 바뀌면 문자 알림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내 자의가 아닌 나도 모르게 나의 주소가 바뀌면 내 휴대폰으로 알림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나 몰래 주소 바꿨구나 알 수 있을 거잖아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게 큰 핵심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두 번째는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세 번째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앞서 말씀드렸던 휴대폰 문자로 알림을 준다는 거죠. 네 번째는 전입세대 확인서 개선 등입니다. 첫 번째부터 조금 자세히 볼게요. 자, 첫 번째, 나 몰래 전입신고. 그러니까 임차인 몰래 집주인이 임차인을 다른 데로 옮겨버리는 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입신고할 때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습니다. 자, 기존에는 전입하라는 곳의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에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서, 이 또는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전입자 서명을 받았으면 몰랐는데 또는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말도 안 되지만 임차인 몰래 집주인이 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의 주소를 전혀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는 거죠. 예,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자, 그러니까 세대주가 신고할 때 같이 딸려가는 세대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세대원들 전부의 서명을 받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 몰래 집주인이 주소 옮긴다 하더라도 그 임차인들의 서명이 없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할 수가 없겠죠. 네, 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돼가지고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됩니다. 자, 기존에는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에 그 세대주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원,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다 제시해야 됩니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 이제 세대원이 가족일 확률이 많잖아요. 자, 그때는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이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행정정보 공동이용, 뭐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것들이겠죠. 이걸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뭐 친구관계 뭐 이런 관계라면 반드시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부가 다 누구나 나의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로 알림을 받는 거죠.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이걸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내년부터 된다고 하네요. 내년부터 휴대폰 문자,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서 주소 변경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 몰래 혹시나 주소 옮겼다면 바로 문자가 날라오니까 알겠죠. 물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몰래 옮기는 게 힘든 거고. 네 번째,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할 때 활용되는 전입세대 확인서도 개선이 됩니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 모두 표기되니까 좀 불편한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신청할 때 말소자나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안 나오겠죠. 그리고 이것도 조금 참고해 볼만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가지고 전입세대 확인서의 주소 표기 방법 이걸 개선하겠다. 이 전입세대 확인서는 전입신고 당시 기재한 주소를 기반으로 발급되는데 이걸 집원 주소로 조회할 경우에 도로명 주소로 조회한 결과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조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어쨌든 그런가 봐요. 자, 그래서 또 이걸 이용해가지고 대출 사기가 있었나 봐요. 아, 참 똑똑합니다. 아무튼 사기는 보통 머리는 사기 못 치죠. 네, 정말 똑똑해야 사기를 칩니다. 앞선 이 나몰래 전입신고도 사실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거든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대출 받아? 사기를 쳐? 생각 못 했는데, 예. 네, 하는 걸 보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전입세대 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 주소와 집원 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이게 맞죠. 이게 왜 그동안 이게 안 됐을까. 우리나라가 기술이 없는 나라도 아닌데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렇죠. 이렇게 한 번에 표기가 돼야겠죠.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런 문제로 뭐 대출 사기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자, 이게 중요해요. 전입신고할 때 전입자 확인 의무화, 그쵸? 전입자의 서명 받는 거, 그리고 신분증 확인 강화. 첫 번째와 두 번째 개정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정은 됐지만 실제 시행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기간 안에 또 누군가가 임차인 몰래 주소 옮긴 다음에 대출받는 이런 전세 사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가 있냐면 2020년 6월 9일로 기억되는데요. 그때 주민등록법이 바뀌면서 뭐가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때 법은 6월 달 바뀌었고 실제 시행은 6개월 후니까 아마도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됐겠네요. 자, 이거예요.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신청서.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신청하면 전입신고나 세대주 변경이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보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주민센터에,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통보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서비스는 어떤 게 있냐면 글씨가 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입신고, 그 다음에 세대주가 바뀌는 것,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그리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이 이루어지면 휴대전화 문자 전송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기다 체크하면, 네. 이 네 가지 중에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체크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일이 발생하면 휴대전화로 알림이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그 법이 시행될 때까지 최소 6개월은 걸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 안에 또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 모르니까 임차인분들은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될 때까지 우선할 것은 이거죠. 예. 지금 바로 혹시 이거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이걸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해놓으면 그래도 나 몰래 혹시나 집주인이 나를 어딘가로 주소 옮겨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나한테 문자가 오니까 알 수 있잖아요. 예.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먼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꼭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집주인이 임차인 몰래 주소를 딴 데로 옮겨버리면 이제 옮기고 나서 집주인이 그 집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써버리면 이제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거의 다 날립니다. 피해를 보죠. 근데 그 피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피해도 있냐면 집주인이 이 임차인을 임차인 몰래 주소를 딴 데로 옮겼을 때 그 옮긴 데 살고 있는 임차인 이분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몰래 갑자기 내 집에 나 아닌 또 누군가가 들어와 살고 있는 거죠. 서류상 난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전세 계약이 뭐 갱신될 때 만약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 갱신이 안 될 거예요. 예, 나만 살고 있는 게 아니니까 집 하나에 두 가구가 살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몰래 옮겨진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이는 거고 나 몰래 누군가 내 집에 들어와 있으면 이분은 예, 전세대출 갱신이 안 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양쪽에서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적 개정은 이런 미비함을 빨리 바꾸는 건 최대한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고 시행될 때까지 임차인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통보 서비스 이걸 꼭 신청하셔가지고 혹시 모를 불상사를 사전에 미리 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